자, 그래서 지환이가 뒤에 18, 뭐 어떤 거 배웠나요? 그나 힌쉰 그녀나 그는 무엇무엇 하고 있냐고 했어요.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네요. 그쵸?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그 남자가 뭐 하는 중인지 궁금한가 봐요? What is he What doing? is he doing here? 그래서 그 남자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What is he 그랬겠구나. 그렇지. 안녕.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자, 그러면 얘가 왜 그는 뭐 하는 중인지 묻는 건지 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도 있고요. What에 대한 얘기, is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건 doing에 대한 얘기예요. 눈치챘어요? What부터, 이미 알고 있는 what부터, what의 뜻은 몇 가지가 있고, 그렇죠. 무슨 뜻이 있었더라? 그렇죠. 무엇이란 뜻도 있고, 어떤, 무슨, 이란 뜻도 있고. 지금은 이 뜻이에요. 그렇죠. 무엇. 그래서, 자, 앤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이지요. 그렇죠. 비동사죠. 비동사는 하는 일이 있겠죠. 하는 일이 뭔지 좀 이따 요 녀석에 대한 얘기 하고 나서. 자, doing은 원래 모습이 있어요. doing의 원래 모습은 뭘것 같아요? Do하고 ing요. 그렇죠. 원래 모습이 do야, 원래 모습이. 오케이. 그리고 do는 아주 중요한 녀석이고 뜻도 알려줬죠. 뜻이 뭐였더라? 아이고, 그래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이다 똑같지 않나? 얘도 비동사니까. 아, 두네! 그래, 이 녀석아. 순간 이거 두네 비인 줄 뜻은 알았어요, 비요. 하다죠. 그래서 무슨 시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다시. 하다시고. 그리고 특히나 두는 모든 무슨 시의 대장이야?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요. 그 이유는 두의 뜻이 뭐기 때문에? 하다.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는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에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그랬더라? 모든 하다시에는 뭐를 붙일 수 있다 뒤에다가? 그렇죠. ing 붙일 수 있다 그랬고, ing 왜 붙인다 그랬더라? 무엇무엇 하는 중인가 하는 그렇죠. 것을 두 가지 뜻이 뜻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했고, 뜻이 바뀌면 시도 바뀐다 그랬어. 두의 뜻이, 원래 모습인 두의 뜻이 하다니까, doing의 뜻은 첫 번째 뜻? 그게 두 번째 뜻. 하는 것. 첫 번째 뜻이 하는 중인. 자, 시도 바뀐다 했죠? 뭐뭐 하는. 이란 뜻이면, 원래 하다 시였던 녀석이 ing 붙여서 무슨 시로 바뀐 거다? ing 1번 뜻일 땐 무슨 시로 바뀐 거다? 그렇지. 설거지 하는 중인 사람. 이런 말할수 있죠? 어떤 사람? 설거지 하는 중인 사람. 그 다음에 하는 것이란 뜻이면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무슨 시로 바뀐 거다? 어떤 시? 아, 화다시. 이거 무엇이니? 팬이요. 펜 무슨 시야? 이름.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시다 했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두의 뜻은 하다라는 뜻이 와서 당연히 하다시인데 모든 하다시엔 뭘 붙일 수 있고 ing 붙일 수 있고 ing 붙이면 1번 뜻 하는이란 뜻일 때는 어떤 사람, 설거지 하는 사람, 숙제하는 사람. 2번 뜻 뭐뭐하 뭐뭐 하는 것이란 말, 이 뜻으로 쓰일 수 있을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무슨 시로 바뀐 거다, 이때는. 이름시. 그래서 뜻을 바꿔서 어떤 시로 쓰이거나 이름시로 쓰일 수가 있다. 지금은 What is he doing 할때 doing의 뜻은 둘 중에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란 뜻으로 쓰였을까? 하는 중인이란 뜻으로 하는 쓰였을까? 중.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러면
어떤 시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뭐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 어떤은 어떻다 하러 바꿔줘. 어떤은 어떻다 바꿔주는 일을 누가 하더라? 비동사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그는 뭐 하는 중이니?니까 영어로 그 남자가 영어로 뭐예요? He요.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세 가지가 있는데 he랑 같이 쓰는 건 he am이에요. He is예요. Is. 그렇죠. 그래서 그는 뭐 하는 중인지 물어보는 문장에 비동사 하는 중이라는 뜻의 doing 쓰였고 하는 중인이라는 뜻일 때 어떤 시니까 어떻다 하려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는 중인지 어떤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궁금하니까 뭐라고 묻고 있다?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 Is his riding riding a bike. 그렇죠. Riding 한번 써볼까? R-I-E-D I-E-D Riding요? 그리고 I-N-G 뭐 틀렸네요. 라이딩 앞에 2만 뺄걸. 오케이, Riding 써볼까요? 아 2만 맞춘다. R I D I N G. 오케이. 그다음에 he's riding a bike. 한번 써볼까요? 아 바이크는 진짜 B I K E. 그렇죠. 그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이니까 뭐라고 답해주고 있다? He's riding. Riding. Riding a bike. He's riding a bike. He's riding a bike. Okay, he's riding a bike의 뜻이 뭐다? 그는 자전거를 타는 중이다. Okay, 자, he's riding a bike가 그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 왜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중요한 설명해야 될 게 뭐에 대한 설명해야 되겠다? Riding에 대한 설명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여기 이렇게 라이딩이 있습니다. 라이딩의 원래 모습은 뭐예요? 지금 뭐 끝에 보니까 뭐가 붙어 있어요? ing 붙여 있는 걸 봐서 ing 뗐을 때는 무슨 시란 말이에요? ride ing 뗐을 때 타는 ing 뗐을 때 모습은 이렇게 생겼죠? 네. 소리 안 나는 e가 없어지면서 ride 이렇게 하니까 라이딩 되는 거고 ing 뗐을 때 모습은 요거고 ing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는 뗐을 때 무슨 시란 말이죠?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란 말이고 그래서 ride의 뜻은 뭐다? 타다. 그렇죠. 얘 뜻이 바로 하다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다? 하다시.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고? ing. 그렇죠. 이와 같이 소리 안 나는 e로 끝나는 경우에 e를 빼고 지우고 ing 하고 그럼 라이딩은 몇 가지 뜻으로 문장 속에 쓰일 수 있다? 타는 것. 타는 중이 타는이란 뜻과 그다음 그렇지 타는 것 타는 것이란 뜻일 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타는 것이요? 무엇? 그렇죠.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뜻으로 쓰였을 때는 무슨 시로서의 사용 방법이다? 하다시. 무엇? 아! 이름시! 그렇죠. 이 뜻으로 쓰이면 이름시로서 쓰임이고요. 타는 중인이라 뜻일 때는 무슨 시로서의 쓰임이다? 어떤 시? 어떤 시로서 쓰임이죠. 타는 중, 어떤 사람? 자전거 타는 중인 사람. 됐습니까? 지금은 he's riding a bike 할 때 riding은 1번 뜻이야? 2번 뜻이야? 1번이요. 1번이 무슨 뜻이길래? 타는 중. 그렇죠. 타는 중이면 무슨 시니까? 어떤.
어떠시니까 어떻다 타는 중이다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쓰면 돼요? 어떤 타는 중인 어떻다 타는 중이다. 비동사.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is. is가 있는 거예요. bike 뜻은 뭐예요? bike요? 자전거. 무슨 시예요? 하다 씨. 오. 하다씨예요? 네, 요즘부터 자전거 하다씨. 농담이고 이어씨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얘기 왜 하냐? 얘가 이름씨라는 걸 왜 확인하고 있냐? 얘가 왜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전거는 무슨 씨인데? 이름. 이름씨인데 영어 표현에서 이름씨가 문장 속에 사용될 때 우리말과 달리 뭐를 꼭꼭 따진다? 셀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he는 남자 몇 명을 얘기하는 거야? 남자 한 명이 타고 있는 중이면 자전거 몇 대를 타고 있는 중이겠어? 한 대. 그렇죠. 남자 한 명이 동시에 자전거 두 대를 타고 다닐 수는 없겠죠. 보수는 잘할 수,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렇죠. 묘기 부리는 사람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일반적일 때는 남자 한 명이 타는 자전거는 몇 대겠다? 한 대. 그래서 여기에 a bike. 그래서 ride a bike는 무슨 뜻이었는데? ride a bike? 어, ride a bike의 뜻은 자전거를 타는 중인. 네. 아, 타는 자전거를 타는 중이다. ride의 뜻이 뭔데? 타다. 그러면 ride a bike가 무슨 뜻이겠니? ride a bike? ride a bike의 뜻은 타다의 자전거를 타는 중. 것이다? ride가 무슨 뜻인데? 아, 타다요. 그럼 ride a bike가 무슨 뜻이겠니? 하나의 자전거를 타다. 오케이, 그러면 자전거를 타다라는 말을 자전거를 타는 중인으로 바꿔주고 싶어. 그러면 영어 ride a bike를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지? riding a bike. riding a bike. Riding a bike는 뜻은 뭐니까? 자전거를 타는 중. 무슨 시 덩어리야? 하다시. 아, 그래요? 네.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자전거를 타는 중인 사람. 무슨 시 덩어리야? 아, 어떤 시 덩어리? 어떤 시 덩어리니까 어떤 시 걸렸네. 그러면 어떤 시니까 뭐 만들어 줄 수 있겠네. 어떻다. 오케이, 그 방법이 바로 여기다가 앞에다가 뭘 써주는 거다. be riding a bike 하면 되는데 여기에 누가 타고 있으니까 어떤 남자가 타고 있으니까 he가 나왔죠. 네. 그러면 be가 he를 쳐다보고 모습을 바꾸겠지. 네. 뭐로 모습을 바꾸겠어? is. 그래서 그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은 he is riding a bike. he is riding a bike. he is는 줄였으면 뭐가 된다? he is가 되겠죠. 와! He's riding a bike. Hey, riding a bike의 뜻은 뭐예요? Riding a bike? Riding a bike. 지금 이 문장에서의 riding a bike의 뜻을 물어보면 두 가지 뜻이겠지만 지금은 문장 속에 들어있으니까 He is riding a bike란 문장 속에 들어있는 riding a bike의 뜻은? 타는 중.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을 하는 중이니? 무엇을 하는 중이니? 그래서 그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봤었더라? Is he doing? 오케이. 여기에 이것만 읽어봐. Is he? 하니까 뭐 하고 싶어져? 느낌표. 이거 느낌표예요? 여기만 읽어봐. He is.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져? 마침표. 하고 싶어지죠.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어떤 남자 또 뭐 하는 중인지 궁금하니까.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래요. He's
Listening to music. 그렇지. He's listening to the music. 투지. 더가 아니고. He's listening to the music. 리스닝 한번 써볼까? 안돼 너무 어렵잖아. 리스닝 리스테닝이라고 소리 날 것 같이 생겼지? 아 갑자기 투는 일단 빼고 리스잉 근데 마지막에 ing고 잉만 하면 리스만 적으면 되네. 일단 리스는 적어보세요. 오케이 L I 정석 S 오 리스가 있을까? 리스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운데? Listen. to 아 그, 아까 여기 그래서 listen처럼 소리 날 것처럼 생겼다. 여기서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t 여기 s에서 e o를 해야 될까? listen 소리 안 나는 t도 있었네. listen. listen to it. listen처럼 소리 날 것 같은데 발음은 정작 listen. 그리고 ing를 붙여야겠지. 예. listen 다시 써볼까? 리스 아, 니 너무 하시네. 괜찮아. L I S T E N. 그렇지. 여기다가 듣는 중이 듣다. Listen. 듣는 중인. Listening. 듣는 것. Listening. He's listening to music. 한번 써볼까? 아니, music도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M-I-N. M-I-N. 아니, min. 이거 마이, M-I-U. M-I-U. Mu. Music이 될까? S-E? S-E. 와, 맞췄다. 레전드. 뭘 맞춰 맞추기는. 뭐가 틀렸을 때 한번 보여주십시오. Mu. Mu. Zik. 와, 틀린 게 없는데? Music. 아 여기 music. M-U. Music이었으니까 아마도 S일 거고. I. G. Music. Using. Music. Music인데 이게. 아. 아이고. 아. 아. Music. Music. Zik. Music 또 틀렸어. 두 번 틀렸어. 와. 아~ Music 다시 써보자. M I 아니 M U. Mu. S I N. 아니요. Musician이야 Musician. 아니에요. M U I S C. 어 M. M-U-I-S-C? 아니요. 뮤이스크? 뮤이스크? 아니요. 뮤이스크. 아, 다시. M-U. 지기니까. S-C. 아니, S-I-C. 걔 계속 틀리고 있어, 너. 아, 아니요. 선생님, 이게 미사. 오케이. 그런 음악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He's listening to music. 응? He's listening to music. What? He's listening to music. He's listening to music. 오케이. 됐습니까? 네. 얘는 발음한 게 자체가 어려워. 야, 뭘 봐. 누가 발음하는 자체가 어려워요? Listening 발음하는 게 자체가 어려웠어요? Listening to 이거 너무 길기도 하고 꼬여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길기도 하고 막 꼬이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He's listening to music. 그는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he doing? 그는 음악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다. He's listening to music.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어떤 여자가 뭐 하는 중인지 궁금하대요. What is she? What is she doing?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뭐 하는 중입니까?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오케이. 그랬더니 그녀는 TV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She is watching TV. 써볼까요? 안 돼. 이것도 안 돼. Watch요? Watching. 아, 괜찮아. 이걸 할 수 있다. 뭐는 쓸 수 있잖아. 네. 뭐만 쓰고. YH. 아, WH. Watching이니까. 아, 먼저 얘기해. 아, Watching. 오케이, 이거다. 아, 이거야. What she.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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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watch라고 적어져 있지? Watching이라고 했으니까 M-Y-A 처음부터요. Y-A W-A OK. 그냥 TV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She's watching TV. Watching. 다시 써볼까요? 하딩. 오케이, 할 수 있어. 이번에 하자. 뭐였지? W-A-T-C-H-I-N-G. 오. 오케이. 그래서 watching의 원래 모습은 뭐예요? Watch의 뜻은? Watching이요? Watch의 뜻은? 시계? 시계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면 그녀는 시계 중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녀는 TV를 시계 중이다 이 말이에요. 보다. 오케이. 보다 라는 뜻이 또 있죠. 네. 보다란 뜻이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고요. 보다란 뜻이면 무슨 시예요? 하다 시요. 하다 시에는 뭐 붙일 수 있어요? 하다예요. ing요.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는, 지금 하는 것. 오케이. 보는 중인, 보는 것. 지금은 보는 중인이야, 보는 것이야? 보는 중인이요. 오케이. 그럼 watching TV의 뜻은 뭐예요? TV를 보는 중이다. 아, 그래요? TV를 보다. 아, 그래요? 뭐예요? Watching TV가 TV를 보다예요? 그러면 Watch TV는 뭐예요? 아, 그런데 TV를 보다. 그럼 Watching TV는 무슨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아, TV를 보는 중이다? 아닌가? 아, Watching 어떻게 뭐지? Watching은 몇 가지 뜻이 된다고 했어요? 시계랑 watching은 몇 시계라는 뜻은 지금 잊으세요. 아, 시계라는 뜻하고 아무 상관 없으니까 지금은. watching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보는 것. 그러면 지금 she is watching TV에서 watching TV는 무슨 뜻이에요? watching TV요? TV를 보는 중이다. 보는 중이다예요? 중! watch TV는 무슨 뜻이에요? TV를 보다. 그럼 watching TV는 몇 가지 뜻이 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뭐하고 뭐요? TV를 보는 중, TV를 보는 것.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TV를 보는 중. TV를 보는 중인까지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TV를 보는 중 사람이야? TV를 보는 중인 사람이야? TV를
무슨 씨 덩어리예요? 이 어떤 씨 덩어리? 어떤 어떻다 하고 싶으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is요. 비동사요. 헤이,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am도 있고 is도 있고 are도 있는데 지금 왜 is가 사용됐어요?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is여서요.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그녀는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she doing? 했더니 그녀는 TV 보고 있는 중이에요. She is... watching TV. She's watching TV. She's watching TV. Okay, 쓰기 시험 틀리고 있는 거 뭐뭐 틀렸어요? Music. Music 틀렸고. Music. 또. Music. Listen. Listening, listen 틀렸고 또 그건 어려웠어. 내가 뭘 틀렸더라? Watching, watching 틀렸고 또 틀렸더라? Ride, riding 틀렸잖아요. Riding이요? 수기 시험 잘 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